자, 쇼핑몰.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하나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요? 제가 아시는 지인은, 최근이 아니죠. 몇년 전에,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말고, 에어필터죠, 에어필터. 공기필터. 예, 공기필터를 파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조업은 아니었고, 이런 필터 같은 거를 자동차 부품을 소매점, 도매점을 하셨는데, 일단 시장에 보니까 공기필터가 마진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마진이 쉽게 해서 뭐, 기아나 현대차들한 필터들, 그러니까, 현대 그, 정품이죠. 그쪽에서 하는 제품이 아니라, 뭐, 공장에서 설치하는데 정품 말고 그냥 일반 공업사 같은 데 한번 설치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싸게 나오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이게 보통은 그 판매가에 한50% 정도의 제작을 할수 있어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만들 때 보통 뭐 몇억 단위로 주문을 해야 되니까 주문을 해가지고 유통을 했어요. 만들어가지고. 처음엔 재밌었죠. 뭐 마진이 뭐 20, 30% 이상 되니까 뭐 1억, 2억 만들어서 팔면은 뭐한 달에 몇천이 남으니까. 문제는 기존에 팔던 그 업체에서, 그러니까 같이 유통하던 도매 업체들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걔네들도 똑같이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 거 같이. 그러니까 판매자가 갑자기 늘어나 보네. 동일한 가격에 판매자가 늘죠. 판매자가 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제 가격이. 그러다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요즘은요. 한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4개월 만에 6개월. 워낙 그 정보가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너무 빨라요. 정보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는 이런 가격 정보가 순식간에, 아, 어디서 뭘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금방 퍼져요. 가격 하락이 굉장히 빠른 거죠.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최저가가 곱하기 1.1 하시면은, 1.1이 아니죠. 공장도 가격, 도매가죠. 도매가에 곱하기 110%, 1.1이죠. 110% 하면은 오픈마켓 판매가세요. 극단적인 얘기는 많이 보면 120% 이렇게 되세요. 여기서 오픈마켓 수수료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요, 빼면은 남는 게 없으세요. 120%. 여기 또 부가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가세. 매입 부가세, 매출 부가세 빼면은 뭐 10%까지는 안 빠지지만은 오픈마켓 수수료가 보통 한 6%에서 16% 정도 되죠? 16%. 제품에 따라서 틀리니까. 네. 스마트 수수료도 지난번에 보셨지만 한 6%. 기타 뭐, 창고 물건을 매입을 하면은 창고료도 빠질 테고, 임대료도 빠질 테고요, 임대료. 직원들도 인건비도 있을 테고요. 기타 제반 경비가 빠지겠죠? 그럼 사실 이거 남는 거 없으세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결론 아니라 어떤 제품을 구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고요. 뭐 주관적인 견해라고 해도 제가 20년 동안 이 옵션 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가격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제품.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수입하는 제품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제품을 수입해서 변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난번에 제품을 수입하든 만들든, 지난번에 그 티 같은 거 있죠. 티. 커플티나, 무슨 단체티. 일반 티를 사가지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부가가치가. 이러면은, 다른 데서 뺏기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마진을 좀 올릴 수가 있으세요.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전자제품 같은 거를, 전자부품을 팔면서도, 판매하면서, 세트로 같이 파는 거예요, 세트로.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작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 제작기 같은 거를 동영상 매뉴얼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물건들을. 두 번째는 부피가 작고 무게가 더 가볍고 이런 제품들. 삼성전자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스마트폰. 하나에 100만원이세요. 그 한 컨테이너 실으면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수십억 나오겠죠? 수십억? 수십억 더 될까요? 수십억 더 되겠네요. 몇백억 되겠네요. 몇백억. 한 컨테이너에. 어마어마하죠?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컨테이너 몇 대나 실릴까요? 자동차. 컨테이너 다 실어도 뭐 인력밖에 안될 거예요. 뭐 눌러 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싫진 않죠, 사실. 그런 식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운 제품들. 그런 제품이 좋으세요, 수입하기는. 그래, 물류비도 적게 드세요, 이런 게, 물류비가. 물류비가 적게 드세요, 물류비. 물류비가 적게 들어가지고, 뭐, 한번 수입해도 많이 수입을 할수 있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3이 크네요, 갑자기. 세 번째로는 상하지 않는 제품이 좋으세요. 상하지 않는 제품.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 있죠?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 좋으세요. 그런 제품이 오래 놔둬도 판매를 못한다 그래도 가격을 제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있게 되면은 예, 만약 기한 내에 못 팔면은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시거든요. 그리고 상하지 않는 제품, 부피가 작은 제품,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제품, 이런 제품 좋으세요. 물론 인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불리한 건 아니세요. 인증이 또 어떤 수입 장벽이 되니까 신규 판매자들이 진입이 안 되세요. 시장이 지켜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이 정도 가격 경쟁을 피하는 제품이 좋으시고 부피가 작고 상하지 않는 제품, 인증을 받아도 되는 제품,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제품, 수입하기 편하니까 인증비가 일단 안 드니까 초기에는요. 근데 나중에 인증하는 제품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을 위주로 찾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제품들을.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네,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하나 더. 이거는 뭐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섯 번째로, 가격이 너무 싼 제품 피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만 원짜리 100개 파실 때 100만 원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나으세요.
어떤 게 마진이 좋을까요? 100만 원짜리 하나 파는 게 훨씬 마진이 좋죠. 훨씬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짜리 수입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 그 적은 자본을 하신 사업자들이 1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팔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싼 제품을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싸다 해서 1,000원, 2,000원짜리 막 수입해가지고 2,000원, 3,000원 팔아도 되지만은 그러면 일단 일이 굉장히 많아지세요. 일이 많아지고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적정한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제품들을 수입해서 파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는, 여섯 번째. 도매 몰이나 폐쇄몰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물건을 누가 대주니까 편하잖아요. 뭐, 주문 들어오는데 그냥 팔면 되니까. 근데 이게 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오픈마켓이나 그런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분의 노동력을 갈아 넣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세요. 뭐 경험상 한다고? 헛소리세요, 그거. 경험 왜 여러분 노동력을 갈아 넣으면서 하세요, 그거를요? 일단은 적정 수익이 보장이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그래야지 일을 함에 있어서 보람도 생기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제품을 선정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처음 하시는 분 치고, 하면서 시행착오 조금 있겠죠. 처음 하시는 분 치고, 요 정도 지식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크게 제품 선정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